안녕하세요, 산사람입니다. 야, 여기는 이제 하루가 다르게 또 뻥이 다 익었습니다. 시큼해 가지고 막 주렁주렁 달려가 있습니다. 와. 항상 우리가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. 그래야 건강합니다. 맛도 좋지만은 억수도 합니다. 이런 데는 키우는 게 아니고 자연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당도가 굉장히 답니다. 다른 데보다. 죄송합니다. 혼자 먹어서. 시간 되시면은 휴일날 이렇게 주위에 이제 혹시나 이제 촌이 있으면은 장외를 뽕따로 한가 보십시오. 이런 것도 해요. 또 추억도 되고, 또 따가지고, 이거, 여름 때 효소 담아가지고, 시원한 물에 얼음 둥둥 떼어가지고, 이래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, 이게. 이 뽕을 터뜨리면 이 빨갛잖아 이게. 이게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고 우리 피를 또 보충해 줍니다. 이게 뽕진내가 그러니까 항상 제철에 나오는 열매라든지 이런 거는 와 여기는 굉장히 많이 달리가 있습니다. 드시면은 우리 몸에도 억수로 유익하고 좋습니다. 이 뽕깔찌개는 돗자리 같은 거 있지? 하나 딱 깔아놓고 나무를 흔들든지 나무 같은 걸로 짝대기 툭툭툭 치면은 쑥 떨어집니다. 그래가지고 싹 따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십시오.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야, 새소리도 너무 좋습니다.